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녹음이 있어가지고 항상 인생 마지막 곡이라고 생각하고 녹음. 인생 마지막 곡이라고 생각하고 녹음. 인생 마지막 곡이라고 생각하고 녹음. 바로 가겠습니다. 가자. 화장실 키 갖고 왔다. 아이씨. 자, 가자. 더. 자, 창훈이 형 어떻게 해요? 차 키! 아, 차 키 여기 있다. 제가 뭐 이렇게 했는데 잊어버려가지고. 과연 오늘 녹음을 한 프로 안에 끝낼 수 있을까나 그게 먼저 걱정이야. 아 참! 제가 이게 지금 서기로군지 다큐멘터리 작곡삼일에 양아치 작곡가 서기준인지 혼동하실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선글라스를 벗으면 접니다. 다큐멘터리에서 항상 선글라스 끼고 나니까는 저는 이제 두 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. 오늘은 그냥 진짜 저예요. 어쨌든 간에 왜? 또 녹음해서 녹음하네. 말했죠. 축하한다. 그래도 팀 단위로 하는 게 처음이어서. 진짜 이게 벌스 딱 들어간 곳이 싸비만큼 되게 중요해서 그걸 어떻게 이걸 그쪽에서 어떻게 지금 파트를 짜놨는지 잘 모르겠어. 이게 진짜 삼성이 좀 딱 동네만 봐도 분위기가 좋지 않냐? 언젠간 강남인지 레코드 여기다 이제 딱 건물을 짓는 거야. 진강남으로. 그래서 이제 한 3, 4층 한 다음에 2층을 게임방으로 만드는 거지. 게임방으로 해서 PC 이제 게임 컴퓨터를 4대 정도 놔두고 꼭 라면 끓이는 기계를 넣을 거야. 그리고 뒤에 안마 의자 하나 딱 놓고 그래서 라면을 딱 먹으면서 게임할 수 있도록 아티스트들의 게임 그런 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. 우리 엉뚱한 데 찾은 거 아니야? 일단 이 차 많이 봐야 되는데 네네 혹시 입구 찾으시는 아 여기가 맞죠? 네네. 아, 예. 이 건물 다예요. 네. 아 그렇죠. 이게 아, 간판이 없어. 나오시면 주차장도 있으시고. 아 그렇구나. 전문이거든요. 아. 아 좋아 좋아. 하나 더. 오케이 됐고 자 너 러뷰 해야 되거든. 잠깐만 있어봐. 여기 러뷰 한번 들어볼게요 뒤에. 지금 3시에 들어갔으니까 7시 10분 4시간 걸렸다. 근데 약간 특이하게 녹음을 했기 때문에 한 프로 넘게 걸렸는데 절대 한 프로 넘길 건 아니었었는데 내가 나중에 후보종으로 다 생각을 하니까는 막 받게 되더라고. 아 힘들다. 이게 왜 이렇게 요즘은 옛날에 막 두세 프로도 막 뛰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한 프로만 좀 고생해도 아 이게 쉽지가 않아. 아 일단 저는 녹음을 할 테니까 나머지 또 이제 믹스와 마스터 이런 것들까지 신경을 잘 쓰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코러스 녹음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그 전에 본동까지 하고 이제 일주일 지났을 거야. 그치? 일주일 지났나? 오늘 크로스 녹음을 해줄 기련이 많이 기련아. 네. 크로스 녹음의 어떤 포인트 같은 거 없니? 어떻게 하면 크로스 녹음을 잘할까? 크로스 디렉을 잘 봐주는 작곡가 형님이 있어요. 아이씨 제일 편하죠. 그럼 크로스 디렉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? 라인을 정해주고. 나 한 거 없어. 나 정한 거 없어. 가서 즉석으로 가서 해야 돼. 이러면 안 됩니다.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처해야 하는데 보통 코러스 할 때 라인 다 짜서 오세요. 톤을 되게 잘 잡아야겠죠. 내가 오늘 사실은 너한테 깜짝 놀랄 거다. 딱 들어간 순간 나의 신발을 봐라. 그 신발 왜? 깜짝 놀랄 거다. 새로 샀어요 또? 아니 딱 봐봐 어쨌든.
스타벌링부터 하자. 네. 밝아서 그런가. 잘 탔는데. 왜 잘 탔는데. 나는 이거 컨셉 아닌 거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. 한 시간, 실질적으로 한 시간 10분? 아니야, 15분 10분? 만에 끝났어. 실질적으로. 이게 또 기러니가 잘해서 또. 나 근데 이따가 진짜 에이 나 목소리 하나 넣으면 안 되냐? 집에 가서? 다음 주에 가서 하고 싶으면 나 이거 슬리스도 사고 에이 슬리스 사고